지역마다 당선인 인수위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인구 36만 양산시청을 이끌 인수위원회를 빠르게 꾸렸던 나동현 당선인은 민생 현장을 찾아 소통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민생 행보에 민선 8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양산덕계의 한 민간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부지 문제로 추진 2년여 만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70여억 원의 조합원 출자금 반환조차 힘든 곳입니다. 때문에 집단 민원도 많았는데 나동현 양산시장 당선인은 현장에서 바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어떤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당선인이 인수에 함께 본격적인 민생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주된 장소는 중대재해나 민원 발생이 많은 곳.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 하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1차적 인수위 기간 중임에도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현장 행보를 서부 양산이 아닌 행정, 문화 등의 소외가 제기되는 동부 양산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웅상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제가 상대적인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이제는 퍼스트 웅상 시즌 2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하나 되는 양산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들은 인수위 과정에 고스란히 녹여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행정의 실무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한 이제 그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현장 행정은 수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있게 될 것이고 특히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나가서 우리 부서별로 같이 바로 현장에서 협의를 할 부분도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44일간의 인수위 과정, 지역민을 향한 당선인의 발빠른 행보에 민선 8기 양산시정도 시민의 품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